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양대 오늘 예쁘네요. 첫 곡은 그라데이션 들려드렸습니다. 좋았나요? 듣고 싶은 노래 중에 있었어요? 그라데이션? 노래를 그라데이션부터 여러분이 감사하게 다 불러줬는데 더 크게도 되나요? 다음 기대해봐도 되죠? 한양대는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양대 특징 어쩌면 나는 잘하면 매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못 만났어요. 그죠? 네. 다시 이렇게 만났으니까 자주 봅시다 여러분. 목소리 더 커질 수 있죠?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게 해주려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셨어요? 네! 목 남아있어요, 여러분? 네! 신곡도 같이 부를 수 있어요? 네! 신곡 알아요? 네! 혹시나 모르니까 연습해볼까요? 네! 1, 2, 3 근데 목소리 더 클 수도 있어요. 팬 할 때 엄청 질러주세요. 1, 2, 3, 4, 5, 6, 7, 8, 9 한국! 1, 2, 3, 4, 5, 6, 7, 8, 9 있어요. 행운의 스퀘어가
고맙습니다. 진짜 많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보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혼자 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뭐 빅나티랑 같이 한 노래가 딱 10cm만 정도 이 노래밖에 없다 보니 이게 엄청 큰 건데, 와. 근데 이건 다른 아이 기준이고, 한양대는 이거 한 두 배도 돼. 경상이 아니야, 농민이 아니야, 그냥. 오, 땡! Let's go!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아직 공연은 한참 남았습니다. 잠깐 멈춰
OST로 들려드렸습니다. 그의 우리는 드라마 OST의 설아에 이어서 코뿔된 누나 OST였던 나의 어깨 그대로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 들려드렸는데 한 스케치 OST가 사랑받은 노래가 꽤 많아서 두 곡은 아쉽죠.
저 누가 봐도 좀 기분이 좋아 보이죠? 좀 스트레치였고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저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앵콜 쳤다고 했냐? 세미스트에 넣지 못했던 여러분 앞에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짧게 짧게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축제 무대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저도 10cm의 대표곡 많이 사랑받은 그러니까 히트곡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시간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네, 마음에 우리 여러분이 저를 10cm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주셔 진짜 뼈를 끊는 심정으로 뺀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시작하면 다 부르네요. 그럼 이제 다음 곡은 진짜로 마지막 곡이에요. 최대한 빨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내년 밤에도 할 거 아니야? 안 해?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또 그때까지 또 좋은 노래 많이 낼 테니까 네. 그때 또 그만큼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까지 같이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많이 찍었죠? 사진, 영상. 저한테 다 보내주셔야 돼요. 기억이 보내주세요. 감기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감사합니다.